이정모 관장님이 이번 시간은 진짜 큰일 났다. 당신들이 이걸 안 보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공룡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렸어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논리적이에요. 꽃가루가 그 전에 없었으니까. 꽃이라는 게 없었거든. 꽃이 없었는데 마지막 시기에 꽃이 싹 생겼단 말이야. 손색이 꽉 충돌하니까 지름 10km짜리 생선.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고 한라산 높이 5배 되는 게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꽝 부딪혀요.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져. 거기다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을 일어나. 생명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공룡들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도 공룡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까? 한반도에 많이 살았죠.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밀도 치면 전 세계에서 1, 2, 3등만 할걸요.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하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입니다. 대한민국 과학관의 꽃 이정모입니다. 자, 오늘도 이 세 분의 과학자들과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텐데 저희 보다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고 일어났는데 딱 깨보니까 지구가 아니에요. 심지어 태양계도 아닌 저 우리 은하 어딘가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뭘 보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혹시 우리 지구를 찾는 거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진짜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사실 저 이 질문 보자마자 예전에 아주 재밌게 읽었던 SF 소설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예? 프로젝트 헤일메리라고 예. 소설이 시작할 때 보면은 우주로 원래 무슨 임무를 띄고 주인공이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데 처음에 딱 자면서 깨어났을 때는 기억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지구 어디에 있는 건지 내가 누구인지 이 기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기억은 없지만 과학적 감각이 있다는 어설픈 기억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장난감을 가지고 과학 실험을 해서 내가 지금 지구가 아닌 곳에 있다는 걸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내냐면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려요. 이제 시간을 재면 이 물체가 떨어지는 가속도를 알 수 있고 여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구의 중력 가속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여긴 지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깨달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내가 만약에 주변에 뭔가 돌멩이가 있다면 그런 걸 가지고 여기가 지구 중력은 아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이제 넓게 우리 은하 공간에서 그러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거냐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저는 옛날에 보이저 탐사선 보낼 때 거기 그림으로 넣었던 골든 레코드 보내면서 네. 지구가 어디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 좌표를 주고 싶어서 네. 일정한 리듬으로 강한 전파를 내보내고 있는 펄사 별들이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위치해 는지를 표현한 그림 지도를 하나 넣어놨거든요. 펄사가 되게 좋은 게 정해진 주기로 신호를 내보내고 있는 비컨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펄사에 대한 정보를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걸 가지고 관측을 해서 지금 저 펄사 대비 지구는 저기쯤 있을 거고 내가 여기 이쯤 있으니까 대충 저 정도 거리 떨어져 있겠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아마 파악은 할 수 있겠죠. 물론 도구가 있다면 전파 방향을 들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요? 만약에 이제 그런 것도 없으면 당연히 알 수 없겠지만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은하 어딘가에 만약에 별에 있다고 치고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를 들어 뭐 북극성이니 뭐 이런 애들은 못 찾아요? 없어요? 다 달라질 테니까요. 아 그런 친구들은 없어요? 오리온 자리 뭐 이런 거. 그렇죠. 우리 지구 하늘에서 보고 있는 지구 별자리는 지구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주변 별들을 볼 때 보이는 겉보기 위치일 뿐인 거지 은하계 전혀 다른 장소에 가서 그 주변 별들을 본다고 하면 애초에 우리 지구 하늘에 있는 별들도 안 보일 거예요. 전혀 다른 별들이 보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 은하가 이렇게 큰 원반처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중에 우리 이제 구석댕이 어디에 좀 있는 거고 네. 물론 우리 은하 쪽을 바라보면 우리 은하가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별들은 우리 은하랑 상관없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머지 은하들이요? 아니 나머지 은하들? 예. 네네. 뭐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은하에 어딘가 또 반대편에 있다고 치고 거기서 우리 은하를 바라보거나 할 때는 당연히 조금 헷갈리겠지만 그 우리 은하 원반이 아닌 그 위나 아래쪽을 만약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랑 어쩌면 아주 크게 다르진 않지 않을까요? 아, 근데 우리가 은하의 공전 궤도 면의 수직 방향으로 우리가 보는 별도 사실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 우리가 지금 보는 별들이? 네. 아, 은하들은 그래요? 비슷하게 보이겠지만 안에 있는 별들은 좀 더 많이 달라 보이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에 수많이 박혀있는 별들은 대부분 우리 은하에 있는 네. 별들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라 100%, 아, 100% 우리 맨눈으로 보는 모든 게 다 100% 우리 은하에 있는 아 그래요? 네. 바깥에 은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아 우리가 보는 별은 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이에요? 다 친한 친구들이에요.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 정도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은하 별 싹 검은 점으로 다 지워버리면 우리 하늘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니죠. 이제 뭐 가끔 가다 먼 은하 뭐 어렴풋하게 보이겠죠. 그런 건 보이고 네, 네. 아,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끔 은하수 할 때 그게 이제 우리 은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은하는 우리가 은하수 보면 하늘에 요만큼 부분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별들인 줄 알았는데 걔네들도 그럼 다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 별들이에요? 우리 은하
원반 자체가 두께가 뭐 100에서 1000광년 단위라서 그 안에 지구가 쏙 들어가 있는 거니까 여기서 은하 위쪽을 봐봤자 우리 시야 안에 대부분의 별들은 다 두꺼운 원반 안에 있는 별들인 거죠. 그럼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별들은 다 우리 은하고 은하수라고 하는 거는 은하 중심 쪽, 우리 은하의 중심 쪽에 좀 더 많이 박혀 있는 동네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은하 중심도 있고 반대 방향도 돼. 네. 옆을 보는 거니까.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얇으니까 우리 옆을 보게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은하수를 본다는 건 옆모습을 보는 거기에 수지로 서 있을 때 위아래 보면 휑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우리 위아래는 사실 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짜 맑은 날 밤하늘 보면 별이 정말 쏟아질 듯 많이 있잖아요. 딸과 함께 스코틀랜드를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네, 저거 있잖아요. 폭풍이 언덕 딱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애가 중학생이었는데 누워서 별을 봤어요. 얼마나 별이 많아. 나는 와 하고 있는데 얘는 가슴이 답답하는 거야. 왜 가슴이 답답해? 그러니까 별빛이 너무 눌러서 내 가슴이 답답해. 그러니까 보니까 나도 가슴이 답답한 것 같아. 별이 정말 많았어. 아, 별이 진짜 아주 맑은데 조금 높은 지대에 가서 다른 나라에서 보게 되면 먼지 없고 아니면 광공해 같은 거 없는 데 가서 보면 전체 면적에서 별이 있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빈 공간이 더 적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별이 얼마나 많으면. 아 이것도 별로였나 거지요 이거는. 확실히 자제분만 못했죠 제가?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약에 다른 별에서 잠을 깼다면 아마 찾기가 보통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더군다나 지구 찾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전파 망원경 등이 혹시나 있어서 펄사? 네, 이걸 이제 관측할 수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다? 이 정도인가요? 네, 네 맞습니다. 일단 높은 데 가고 싶지 않을까요? 로빈슨 크루소도 무인도에서 일단 높은 데 올라가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동태 파악을 하면서 야 내가 여기서 영원히 못 나가겠구나 뭐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왜 던져가지고 중력을 파악한다는데 그거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게 운동의 한계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 거기서 일어났는데 돌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서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10중8구씩 그냥 지구예요. 아니 근데 만약에 우주에서 우주공간에서 중력 없는 곳에선 물과 기름을 섞어요. 물과 기름은 원래 잘 안 섞이잖아요. 막 돌려서 젓가락 휘저어서 섞었어요. 어느 뭐 컵이든 뭐 물병 안에 넣어서. 원래 지구라면 물은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기름은 위로 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우주에서 하면 이거 그냥 섞인 채로 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는 물도 못 끓이는 게 기포가 생겨봤자 상대적으로 가벼워야 위로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기포가 아래에서 모이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마찬가지로 상하 구분이 된다기보다 응어리 서서 동그랗게 커다란 방울이 하나. 혹시 그 아까 돌 떨어뜨린다고 하실 때 우리가 다른 그러니까 중력이 커다랗게 다른 곳으로 가면 시간도 좀 다르게 흐르지 않아요? 시간도 중력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력장 안에 있을 때는 뭐 내 시계나 내 몸이나 다 똑같은 시간의 흐름을 가지니까 거기서는 자기의 시간이 늦는다는 건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지구에서 한 1초 만에 떨어지는 돌이 그쪽 별에 내가 갔을 땐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면 쟤는 0.8초 만에 떨어지는 거였지만 예, 사실 그 안에서 느낄 땐 이게 1초구나 예. 라고 혹시 느끼진 않겠네요. 예 맞아요. 그렇게 느끼죠. 그러면 내가 그 차이를 못 느낄 거 아니에요. 뛰어볼 수도 있잖아. 아니 그거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점프를 해보더라도 난 요만큼 점프했는데 점프를 못한다든지 왕창 점프한다든지 떨어지는 것도 그렇죠. 구분이 되죠. 내 시계나 돌이 떨어지는 시간은 사실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힘 자체는 시간이 아니라 점프할 때 높이 뛰는 높이가 달라지고 그런 걸로 알 수는 있겠네요. 아, 그래서 좀 작은 별이다 혹은 뭐 중력이 뭐 작다 크다를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오줌만 높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력이 강한 데서는 오줌을 싸면 멀리 나가지 않고 바로 쭉 떨어집니까? 떨어지겠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힘줘도. 자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태양도 계속 열발산에 빛발산에 태양풍 내보내 뭐 계속 하여튼 뭘 이렇게 전 우주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질량이 줄겠죠. 질량이든 뭐 갖고 있는 것이 줄어들 테니까 태양도 줄고 지구도 어쨌든 자꾸 이렇게 좀 내보내는 것 같은데 그럼 태양이나 지구나 질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현재? 조금씩이라도? 지구가 내보내는 게 맞나요? 받는 게 맞나요? 받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받는 게 많아요? 아니요 제가 찾아봤는데 들어오는 게 1년에 4만 톤 나가는 게 10만 톤인데 나가는 거의 대부분이 수소 헬륨 같은 가벼운 원소들. 아 수소 헬륨들은 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 지구 중력이 작아서 가벼운 원소들은 중력으로 잡아 놓기가 좀 어렵거든요. 조금 조금씩 계속 나가는 거죠. 그럼 나중에 수소 부족으로 뭐 우리가 문제 생기거나 이러진 않습니까? 물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렇죠. 아 물이 다시 H2O는 무거워서 잘 못 나가는데 H2는 나가는 거죠. 분해되면 되니까. 아 그래요? 아 그 실제로 그래서 수성에서도 태양빛을 받아서 날아가는 게 관측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 대기 중에 있던 기체가 아니라 암석 속에 막 숨어 있는 걸 땅 속에 숨어 있는 것들이 피식피식 새 나오다가
암석 속에도 그런 게 숨어 있어요? 그럼 있죠. 기체들이 네. 걔네들이 삐질삐질 나와서 삐질삐질 새 나오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지구는 1년에 기껏해 몇만 톤 정도인데 네. 태양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환되고 있는 게 1초에 500만 톤. 1초에? 1초에 500만 톤인데 아직까지 태양이 남아 있어요? 근데 태양이 엄청 커요. 크다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1초에 500만 톤인데 이렇게 해도 몇십억 년 가는 거죠. 50억 년은 간다는 거 아니에요? 50억 년은. 그렇게 계속 태양이 워낙 커겠고요. 500만 톤, 500만 톤, 500만 톤 이렇게 계속 쓰는데 그 500만 톤이라고 해도 10에 100만 톤이면 10의 9승이거든요. 태양 질량이 10의 30승이니까. 네,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아니, 그 10의 21승 초가 지나야 되는데요. 그게 네. 엄청난 시간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10의 몇 승 하면 단위가 과학자가 아니라 그런가 감이 잘 안 와요. 예를 들면 10의 20승 뭐 좀 많겠지, 크겠지 뭐 이 정도 느낌인데 과학적으로는 굉장히 큰 단위인 거군요. 승이 하나 바뀐다는 건 스케일이 바뀌는 거예요. 10배 승 늘어요, 10배 승. 아, 너 몇 점 맞았어? 아, 90점. 난 97점. 내가 보기엔 똑같은 거야. 90점과 97점은 네. 같은 스케일에 있는 거니까. 네. 심지어 11점이나 99점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스케일에. 오더가 네. 같습니다. 네. 근데 97점과 115점은 또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오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0이 몇 개 붙느냐. 10의 20하고 21승의 차이가 조금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10배가. 10의 20승과 21승 뭐 그렇겠죠.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예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과학을 보다 그렇게 예고까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정모 관장님이 이번 시간은 진짜 큰일 났다. 당신들이 이걸 안 보고서는 견디지 못할 것이다 라는 호언장담을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한번 그 대망의 3차 대멸종, 지구상에 있었던 가장 큰 규모의 멸종 어떻게 왔고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날아갔는지 그거 한번 좀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네. 한 가지 원인으로 95%가 날아갈 리는 없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안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95%가 멸종했다는 뜻이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5종이 살아남았는데 5종이 잘 살아남은 게 아니라 거의 다 죽었지만 멸종만 당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판게아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멘틀이 움직이잖아요. 멘틀이 움직이니까 그 있는 대륙들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판게아가 만들어 대륙이 합쳐졌어요. 대륙이 합쳐지니까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 봐요. 내가 경기도 파주 법원리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어릴 때 거기 살다가 여수로 이사를 가요. 그때 내가 두 가지 문화 충격에 빠져요. 아, 실제로 그건 관장님 경험이신 거죠? 그렇죠. 네. 첫 번째 문화 충격이 뭐냐면 그 많던 톰들은 어디 갔냐? 미군 무대. 그렇죠. 네. 근데 거기는 미군 들과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골목에서 톰 그러면 톰이 두 명씩 튀어나왔어. 아. 그러니까 나 원래 내 친구 중에 대여섯 명 중에 한 명꼴로는 얼굴 까맣고 머리 곱슬거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 친구들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여수 가니까. 너무나 큰 충격에서 어린 나이에. 네. 두 번째 충격이 뭐냐면 아무도 굶지 않는다는 거예요. 톰네 엄마들이 마을에서 되게 사랑받았어요. 왜 톰네 엄마가 친하게 지내려고 막 해. 아, 미국에서 빼오는 거? 그렇죠. 집에서는 자기 집에 애를 밥을 못 주는데 톰네 엄마가 다 불러가지고 쌀밥에 버터에 간장에 해줬어요. 버터 이거 밥 비벼보고. 맞아 맞아. 너무 맛있지. 네, 그러니까 오전에는 무조건 톰이랑 놀아야 돼. 그래서 톰네 집에서 점심을 먹거든.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반찬도 뭐인 줄 알아요? 치즈, 덩어리 치즈를 깍둑 썰게 해서 스팸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 먹고 자랐어. 여수에 갔더니 그 멍사에 아무도 없어요. 버터도 없고 치즈도 없어. 근데 더 놀라 보니 아무도 굶질 않는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다가 그렇더라고요. 집에 곡식이 떨어져도 바다만 나가면 뭔가 먹을 게 있는 거야. 먹으려고 그 김을 미역을 먹든 뭐든 배쳐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에게만 그랬겠냐는 거죠. 다른 생명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라는 게. 그렇죠. 해안선 바닷가라는 것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먹을 게 많은 곳이에요. 네네. 자, 판게아가 만들었어요. 자, 보자. 아프리카랑 아메리카랑 딱 붙었어. 붙은 쪽을 짚어봐요. 아메리카 대륙의 동해안이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해안인 거예요. 그 대륙의 동해안과 서해안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살기 좋은 공간이 없어진 거예요. 생명이 사는 게 안 좋아진 거지. 근데 그게 또 다가 아닌 거죠. 내륙 한가운데 주로 뭐가 있어? 사막이 늘어났어요. 네. 대륙이 합쳐지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을 줄어들고 사막은 늘어났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아 그럼 그 두 번째 넘어가기 전에 판게아가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떨어져 있던 대륙들이 뭉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뭉치기 전에 떨어져 있던 대륙은 지금의 아메리카, 아프리카 혹은 아시아와 같은 모습이었다가 다시 뭉친 거예요? 아니면 지금의 대륙 모습과는 달랐는데 일단 한번 뭔지 모르지만 뭉쳤다가 떨어진 게 지금의 모습이 거예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했는데 우리 겉모습을 보면 달라 보이기도 하지만 높낮이가 있어서 물이 들어왔다가 지금은 육지여가지고 더 그 모습 그대로인데 그때는 좀 낮았어. 그래서 요만큼은 물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도 지금과 미국지 않고 이만큼은 물이야. 아니 중간에 잘려져 있어 라고 하지만 밑에까지 내다보면 사실은 그 덩어리는 대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물 쪽 빼고 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큰 변화 없다는 사실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쪼개졌다 부쪘다 하면서 꽝 부딪히면서 솟아나기도 하고
그게 사라지기도 했지만 네. 거시적으로 네. 보면 아 얘는 아메리카였네 얘는 어디였네 알 수 있어요. 그때 대한민국 있었냐면 딱 북극 지역에 올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 북극 지역에 딱 올라가 있어요. 시베리아가 그래서 우리의 땅이군요. 판게아가 첫 번째 원인. 판게아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산소 농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고생대발에 뭐 32%까지 됐던 산소 농도가 뭐 20%까지 떨어졌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역시 화산이에요. 시베리안 트랩이라는 게 있어요. 트랩. 지질학에서 말하는 트랩은 현무암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한복판에 보면 유럽만큼 큰 현무암 덩어리가 있어. 현무암 덩어리인데 덩어리가 유럽만 한 유럽만큼 커요. 현무암 덩어리가. 근데 그 두께가 얇은 것은 400m, 두꺼운 것은 3km쯤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현무암 덩어리 식물도 살고 다들 살고 있는 거지. 생각해봐. 한라산 높이가 1950m잖아요. 대충 평균에서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만큼 큰 거야. 그 도대체 얼마나 큰 화산이 그치. 터졌겠어요? 100만 년 동안 화산이 터집니다. 차 밑에 살던 친구들은 위쪽에 뭔 일이 일어난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떻게 돼요? 슬금슬금 자기 동료들이 사라진 걸 느끼게 돼. 화산 터져서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 일단 화산재 나오면서 햇빛을 쫙 가리는 거예요. 화산재가 정말 무서운 게 내가 2002년 9월에 귀국했어요. 근데 한두 달쯤 더 있다가 5달 할까다가 그냥 와버렸어. 두 달 있으면 한 달 더 못 올 뻔했어요. 아이슬란드에 화산이 그때가 터지면서 한 달 동안 비행기가 뜨지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화산재가 꽉 찼네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지만 비행기도 못 뜰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일단 처음에 추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화산재에서 뭐가 나와요? 이산화황, 염소, 물소 나오고 이산화탄소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요. 생명체가 죽으면 썩잖아요. 썩을 때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돼요. 다 죽분해 되면서. 근데 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는 메탄이 돼요. 그러니까 땅 깊은 거, 바다 깊은 걸 썩었어. 그럼 메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다 속에서 메탄이 어떤 식으로 있냐면 메탄은 하이드레이트라 가지고 얼음 분자 속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네. 추우니까 얘네는 바다 속에 갇혀 있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산성 물질로 산성화가 돼가지고 바다도 산성분이 내리면서 바다도 산성화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가 더워지니까 이산화탄소는 산성 물질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란 말이야. 지구가 더워지니까 뭐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던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떠오르죠. 떠올라서 공기 중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수십 배 강력한 온실가스잖아요. 한편으로는 산성화돼 한편으로 더워져. 더워지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한계가 만들어서 살기 좋은 해안선은 줄어들어 사막은 늘어나 산소 농도는 급격히 떨어져 거기다 화산 터지면서 온갖 일이 일어나 생명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고생대가 끝나고 중생대가 되는 거예요. 95% 멸종하면서 생태계 100개 틈새가 있었다면 95개 방은 빈 거야. 빈 방이 생겼어. 그럼 빈 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5개의 방들이 조금씩 있잖아. 얘네들이 다른 방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면서 그 생태계를 다시 쫙 채우죠. 고생대가 끝나고 얘 중생대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판게아는 물론 이제 그렇게 뭉치는데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렸겠죠? 네. 그럼요. 그때 돼가지고 한참 또 오랫동안 있어요. 공룡이 모든 대륙이 다 있거든요. 공룡이 모든 대륙이 다 있는 이유가 뭐냐면 판게아 시절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룡이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때 연결됐으니까 여기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그런 거잖아요. 남극 대륙에 공룡이 있을까 없을까요? 남극에? 네. 거기는 펭귄이 있죠. 공룡 화석. 공룡 화석.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 대륙인데. 아니 남극도 같이 합쳤어요? 남극도 다 덩어렸죠. 아니, 그러니까 판게아 같이 판게 있었죠. 정말로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였던가. 아 그래요? 그땐 남극이 춥지도 않았어요. 야자수 있고 막 그랬던 거지. 야, 남극 땅은 너 추운 땅이야 정해진 게 아니잖아. 자기 어디 위치에 따라 네. 되는 거죠. 아 이동하는데 네. 위쪽에 있었으면 따뜻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3차 대멸종이 언제였죠 이게? 이게 고생돼서 중생도 넘어오니까 대개 2억 2,500만 년쯤 될 거예요. 이게 G4 튀기기 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G4 튀기기 전이지. 캄 오실 때 석탄 포오시면. 포오시면? 포오시면. 그러니까 폐렴기 끝. 폐렴기 끝에 그때 한번 대멸종. 대멸, 세 번째 대멸종입니다. 고생대 끝나고 그냥 튀긴 G4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아 그럼 그때부터 이제 공룡들이 막 커지고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트라이아스기 됐을 때 이제 공룡의 조상쯤 되는 친구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트라이아스기 말에 세 번째 대멸종과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네 번째 대멸종이 옵니다. 또 대멸종이 또 와요? 네 또 와요.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와요. 고생대 시작하자마자 그때 본격적으로 공룡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렇죠. 일단 트라이아스기 때도 공룡의 조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룡들은 쥐라기 때 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공룡이 멸종된 건 다 알잖아요. 공룡 생겼는데 이런 걸 잘 안 네. 물어보잖아요. 그때 산소 농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산소 농도가 낮아. 네. 보통 멸종 시기는 산소 농도는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네 번째 되면 산소 농도가 낮은 거예요. 생명들이 살기 어려워. 근데 이때 왜 공룡은 등장할 수 있었을까? 산소 농도가 되게 중요했어요. 여러분은 달릴 때 숨 쉴 수 있나요? 달릴 때? 네. 숨 쉬어야죠. 달릴 때 숨 쉴 수 있잖아요.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고
하고 배구도 하고 말을 통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모든 파충류가 달릴 때 숨을 잘 쉬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도마뱀 잡아봤어? 이런 얘기 하면요. 잡아본 적이 있어도 무조건 없다고 그래야 돼요. 예. 그 불법이야. 도마뱀. 그 어렸을 때 많았는데? 예. 어릴 때 많았죠. 나도 어릴 때 잡아보려는데 네. 못 잡았어요. 그때 불법도 아니었지만 왜냐면 도마뱀이 제법 빨라요. 빠르고 숨을 때가 많아. 내가 도마뱀을 원 없이 잡아본 거는 고비 사막 갔어요. 공룡 화석회로 고비 사막을 갔더니 그것도 도마뱀이 많아요. 거긴 맘만 먹으면 1분에 한 마리씩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거긴 도마뱀 잡는 게 불법도 아니에요. 근데 우왕좌왕하면 안 돼. 한 마리만 쫓아야 돼. 얘 쫓다가 쟤 쫓다 하면 안 되고 한 마리만 제가 쫙 쫓잖아요. 1분만 지나면 얘들이 갑자기 딱 서요. 아 지쳐요 금방. 걔는 달릴 때 숨을 쉬지 못해. 우리는 다리랑 콧바랑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막 달릴 수가 있는데 네. 데빌 파충류 어떻게 되냐면 몸이 이 옆으로 나왔죠 이렇게. 이 옆으로 딱 기역대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막 하다가 달릴 때는 허파를 눌러요. 숨을 못 쉬어. 우리가 잠수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도마뱀을 막 달려갈 때는 우리 잠수하는 거 똑같아요. 숨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넘으니까 1분만 지나면 딱 쓰는 거지. 근데 딱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왜 사막은 숨을 데가 없거든. 사막은 숨을 데가 없고 우리가 더 빨라요. 걔는 다리 요만큼 간대요. 우리 다리가 큼성큼성 가니까 헷갈리지만 않은데 얘인지 되는지 막그냥고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재밌다. 아니 그러면 그 우리가 많이 봤던 큰 공룡들 그 친구들도 달릴 때는 숨을 안 쉬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도마뱀은 그런데 이건 아니지만 약간 엉거주춤한 애들이 있어. 푸시업하는 것처럼. 누구냐면 악어 같은 애들. 그 악어 같은 조금 더 숨쉬기가 좀 좋은 애들이죠. 공룡은 사람처럼 다리가 몸 아래로 수직으로 내려와 있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걔는 호흡에 유리한 거예요. 산소 농도가 낮을 때 호흡에 결정적으로 유리하니까 다른 파충 류와 달리 훨씬 더 몸집을 키우면서 그 시대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파충류들이 숨 잘 못 쉬고 할 때 공룡 다리가 밑으로 수직으로 떨어진 친구들은 훨씬 더 호흡하기 유리하니까 그쵸. 다른 애들 숨 참고 서 있을 때 그냥 막 잡아먹을 수 있었다. 아 그래서 공룡이 산소 농도 낮을 때 오히려 대번성을 한 거군요. 그렇죠. 그 위기였는데 그 위기를 기회로 삼은 거죠. 그 얘네들은 또 봄에 보면 기낭이란 게 있어. 기낭. 공기주머니. 그러니까 새들도 공기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조그만 새가 저기 에베레스트 넘어가는 게 그 기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몸도 가볍게 하고 우리는 들숨 날숨이 따로 있잖아요. 숨 내쉬실 땐 들이쉬지 못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들숨 날숨 구분 없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걔네는 기낭이 있으니까 그 뼈에 보면 기낭이 화석을 남지는 않지만 기낭에 붙은 의석들은 남아있거든. 그 못 낀 공룡들. 대부분의 공룡들이 우리 못 낀 공룡 목을 다 이렇게 세우고 있을 것 같잖아요. 물론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은 게 브라키오사우루스가 거대한 앞발이란 뜻이야. 걔는 앞발을 막 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못 낀 공룡은요 다리 있게 있잖아. 꼬리 뒤로 쫙 목 앞으로 쫙이에요. 그 목을 어떻게 버티고 있어? 여기에 기낭들이 있는 거예요. 공기 주머니가 풍선처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몸을 버틸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들 수도 있었지만 왜 뭐하러 들고 다니? 위에 뭐가 있다고 들고 다니겠어? 앞으로 쫙 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만화들 봐도 못 낀 공룡을 앞으로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아... 공룡들은 그때 호흡하기에 되게 유리했던 생명체들이에요. 그때 당시 기후 같은 건 대략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2억 3,500만 년쯤 됐는데 네. 그러니까 트라이스 중기에 한계에서 또 거대한 화산이 분출해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증가하잖아요. 온실조차 증가, 또 강수량이 막 늘어나. 강수량이 늘으면서 많은 생명들이 멸종하고요. 다양한 파충류들이 등장해요. 이때 거시 식물이 등장해요. 예를 하나만 들어보세요. 거시? 해바라기? 소나무? 소나무, 전나무죠. 해바라기 꽃이 피잖아요. 속시지 이거. 아, 그건 속시예요? 네. 아, 몰라. 깜짝 놀랐네. 아니, 나 그냥 씨 이렇게 저 빼먹었던 생각이 나고. 네. 아, 그건 속시구나. 예, 이러면서 이제 기후가 크게 변합니다. 거시 식물이 먼저인 거예요? 먼저죠. 아, 그러니까 그 전에 야지 식물 그게... 같은 거 있다가 거시 생기고 속시 식물은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이제 공룡이 멸종된 이유를 알고 있잖아. 분석이 꽉 뒤집혔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룡 멸종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어요. 그러니까 뭐에 관한 이론이 100가지도 넘었다는 뜻은 뭐냐면 쓸만한 이론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100개 중에 3개만 기억하면 하나 공룡들이 미쳤어요. 공룡들이 성사병에 빠져서 이런 것도 있는데 서로 잡아먹고 그냥 미쳐갖고 네. 그나마 괜찮은 게 뭐냐면 공룡들이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렸어요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논리적이에요. 꽃가루가 그 전에 없었으니까 꽃이라는 게 없었거든. 꽃이 없었는데 마지막 시기에 꽃이 싹 생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시기에 살던 공룡이 누구예요?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토스 얘네잖아요. 트리케라토스. 그러니까 옛날에 살았던 뭐 알로사우루스니 스테고사우루스는 꽃을 본 적도 없어. 근데 얘네 꽃이 딱 생겼고 갑자기 꽃가루가 날리니까 수억 년 동안 이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시달리다가 우리도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시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면역이라는 게 굉장히 적응성이 좋아서 그게 그것 때문에 멸종했을 것 같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을 정도인 거예요.
그때 뭐 재밌다. 비가 뭐 200만 년 동안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많이 왔습니다. 200만 년 맞아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비가 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올 수는 없어요. 어디 있다고 계속 와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도 뭐 200만 년 동안 계속 온 거겠지. 지구 어디서 그냥 빛 내리니까. 엄청나게 많이 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화산이 터지니까 어떻게 화산에서 이산화탄소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더워지고 있잖아요. 에어절로 이산화탄소 늘어나고 또 온실효과 나라고 온실효과 됐다가 또 화산재 때문에 또 추워졌다가 그 결과로 춥고 덥고 반복하니까 우기, 건기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훨씬 간단해요. 지금 화산 터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걱정할 건 우리 때문에 되는 거니까. 근데 화산은 주기적으로 터지나요? 모든 멸종이 거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화산이면 화산이에요. 화산이 유독 더 많이 터진 시기가 있었을 것 같고 좀 안정적인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결정하는 거는 알 수가 없네요, 우리가 도저히. 지구가겠죠. 지구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요. 우주보다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달에 가본 사람보다 심해저에 가본 사람이 더 적었어요. 지구를 알기 어려워. 왜? 달은 그랬다면 멀리 가기만 하는데 여기 밑으로 뭐가 있어요? 압력이 있다. 10m 갈 때보다 일기압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카메론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잠수선 만들고 그쪽에 많이 내려가 보게 된 거지 몰랐던 거예요. 지구를 잘 몰라요. 우리가 제일 모르는 게 뭐냐면 지진, 화산. 웬만한 거 다 예측하잖아요. 지진과 화산은 왜 전혀 모르는 거죠. 기껏해야 무르르 오는 것 정도밖에 모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의외로 지구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화산이 터질지 당연히 예측할 수도 없고 다만 화산이 집중적으로 조금 더 많이 터진 시기가 생명의 멸종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문명하고도 많이 연계가 있죠. 뭐 1600매년 화산 터져가지고 여름이 없는 해가 있어서 갑자기 농사가 망하고 농사가 망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리 선정을 베풀고 좋은 왕도 왕조가 바뀌어요. 아,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요. 인류의 문명도 어쩌면 기후가 결정했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럴 수 있죠. 프랑켄슈타인 있잖아요. 메리 쉘리인가? 그분이 소설을 쓸 때 도입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즘 유난히 여름 날씨가 우중충해서 다른 동료랑 날씨도 이런데 한번 무서운 얘기 하나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재밌는 게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터졌었어요. 그래서 유난히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막 쾌쾌하고 우중충하고 그랬던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터진 화산 때문에 다른 소설가의 영감이 되기도 했던 거죠. 인도네시아 화산 그거에 또 화가들도 영향을 받아서 막 그림 우중충하게 희한하게 그리는 몇몇 분들 계시거든요. 그때 그랬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몽골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도 뭐 북쪽의 기후가 영 살기 쉽지 않아갖고 그래서 또 쳐들어왔다는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뭐 영웅이 막 나타나서 어디 쳐들어가고 이런 게 인간에 의해서 좌우된 것일 수도 있지만 기후가 결국은 그 영향을 좀 준 거 아니냐. 거기 아주 결정적이다라는 네. 게 그 기후의 힘의 메시지죠. 그럼 그때 당시에 공룡들은 4차 대멸종에 싹 사라진 거예요? 아니면 5차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4차가 대멸종이 일어나고 그냥 본격적으로 공룡이 네. 등장한 거죠. 아, 4차 대멸종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 막 번성했던 시기 있었고 그 다음에 5차에 싹 사라지죠. 5차는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처럼 소행성 충돌, 그 다음에 화산 폭발. 손색이 꽉 충돌하니까 지름 10km짜리 생성. 에베레스트 산맥도 높고 한라산 높이 5배 되는 게 시속 7만 km 속도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꽝 부딪혀요. 네네. 열폭풍 나고 쓰나미 나죠. 단 30분 안에 아메리카에 살고 있는 공룡들은 싹 사라졌을 거예요. 근데 그 충격으로 지진 나고 지진 나니까 다 화산 터지고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대멸종이 한번 또 오게 된 거고. 예. 그때 우리 한반도에도 공룡들이 좀 많이 살았습니까? 한반도에 많이 살았죠. 뭐 어떻게 하냐면 발자국 보면 알아요, 발자국. 아, 공룡 발자국? 공룡 발자국 정말 없죠. 우리나라 공룡 발자국 밀도 치면 전 세계에서 1, 2, 3등만 할 걸요. 아르헨티나, 스페인, 한국 정도 할 걸요. 이게 좀 아쉬워요. 발자국은 나오는데 이렇게 멋있는 커다란 화석 같은 거가 안 나와요. 뼈 같은 거. 그게 땅이 문제예요, 땅. 화석을 캐려면 공룡이 나오려면 최저감이 있어야 돼. 잘 쌓여 있어요. 예, 예, 예. 몽골 같은 게 좋은 거는 몽골 사암이잖아요. 거기는 손으로 막 해도 막 부서지는 암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찾기가 쉬워. 근데 우리나라는 화산 작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구워졌어요. 변성암이 된 거예요. 아, 있었는데 구워졌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는 최저감, 화산암이 있잖아요. 최저감, 화산암이 변암에 이제 변성암이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화산암은 볼 수가 없죠. 화산 쳐서 올라오는데 거기 뭐 공룡이 있을 리는 없고 이제 최저감이 있어야 되는데 최저감도 변성암이 된 거예요. 몽골에서는 손으로도 캘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우연히 뭐 화산암에서 발견돼도 스케일링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단단한 돌에 있으니까. 거기다 발견을 하려면 맨 땅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몽골에서도 초원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초원 펼쳐진 데서는 공룡 못 찾아요. 그걸 어떻게 찾아? 공룡 찾을 때 어떻게 걸어다니는 거죠. 멍하니 걸어다니면서 뭐가 툭 튀어나왔을 때 이거 보고 나한테 하는 거잖아요. 풀로 덮여있는데 보일 수가 않잖아요. 야, 여기에 공룡이 있을지 모르니까 여기 풀 싹 걷어내. 그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다 도시화 됐고 도시가 아닌 곳은 다 산이야. 저 산에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산을 뭐 그 공룡 캐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근데 공룡 발자국들은 흔적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해안에 가면 정말 많잖아요. 고성에 가면 상조감이라고 있어요. 고성 공룡박물관이 있잖아요. 네. 물이 쫙 빠지고 나면 큰 공룡 발자국이 촉촉촉
척척 있어요. 지금도 그냥 보여요? 좀도 있어요. 같이 걸어갈 수도 있어요. 공룡 발자국 있는 데를? 네, 걸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데크도 만들었는데 데크 밑으로 걸어서 한번 봤는데 꼬마애랑 아빠랑 쫙 걸어가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공룡 발자국이 딱 가니까 쫓아가는데 꼬마애가 물어보는 거 아빠한테. 아빠 공룡이 왜 바닷가를 걸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물 먹으러 갔나 보지? 그러니까 쫙 가다가 그 꼬마애가 아빠 공룡은 바닷물 먹었어? 그런 거예요. 그랬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아빠가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기가 바다가 아니었겠지. 아... 거기가 호수였겠죠, 호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공룡은 중생대 때를 나온 거잖아요. 예. 고생대의 표준화석이 삼엽충이에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잖아요. 우리나라 삼엽충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때가 바다였거든. 그래가지고 태백의 자연사박물관 보면요. 그 앞에 개천이 흐른데 거기도 막 박혀 있어요. 우리 땅이 바다였다고요? 네, 고생대 거기 바다였어요. 고생대에는? 네. 그러다 중생대에는? 중생대는 다 육지가 됐어. 다 육지가 됐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대한민국 땅에 바다였던 곳이 없어요. 중생대는. 아, 중생대는 오히려 지금보다 땅이 훨씬 넓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육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자연사 박물관 있을 때, 아, 우리나라 암모나이트 발견한 건데 기증하려고 꼬마들 얘가 이렇게 떡 쳤죠. 야, 임마, 우리나라 그 당시에 바다가 없었는데 어디서 암모나이트가 나왔겠니? 어디 뭐 다 모로코 가서 사온 거 같고 막 그러는데 진주 이런 데 가면요, 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진주교대의 김경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요. 예, 예. 이 양반은 기가 막혀요. 남들이 보면 그게 발자국인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새 발자국, 이것은 뭐 악어 발자국, 이거는 공룡 발자국, 또 육식 초식, 이거는 개구리가 발 끌고 간 흔적. 정말 그분은 그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쭉 설명하면 그래요. 이거는 물고기 가다가 꼬리 흔적이야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러잖아. 이거 막 발자국 밟고 가면 돼. 막 그러는데 네. 발자국 밟고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억 년 동안 거기 잘 있던 거야. 발자국이. 그 다음에 왕가지면 어떻게 돼? 내 몸에 여러 층 쌓여 있잖아요. 그 아래층에 또 있어. 근데 그걸 갖다가 유리로 덮어놓고 그러면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걸 막 발로 꽝꽝 차게 하겠어. 그 옆에 가면서 조심히 보겠지. 이렁전전의 공룡의 발자국 같이 호흡을 하면서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나의 마음을 되게 넓히면서 과하게 생겼어. 공룡 발자국이 얼마나요? 딱 가면. 큰 건 이만하고요. 조그만 건 이만하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같고 얘 이 공룡의 크기는 3세만하다라고 밝혀진 것도 있어요. 와, 참새요? 네. 그 발자국에 18개가 촉촉촉촉 있어. 근데 참새 발자국이 나야 얼마나 나겠어요? 남들은 쳐다다 보는데 김경수님은 이걸 새처럼 조류용 공룡 발자국이나 쭉 해놓고선 크기는 요즘 참새만했어 하는 거예요. 참새만한 공룡. 네. 야, 신기하다. 아. 그럼 그 공룡도 당연히 알랐겠죠? 지금 그 벌새도 알랐잖아요. 벌새. 네. 하긴 벌새도 알라야지. 벌새는 알라야지. 진짜 요만하잖아요. 네. 그냥 알은 진짜 작겠다. 그 알 하나가 세포 하나인가 혹시 아셨어요? 그 중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또 생산의 가장 큰 세포가 뭐야? 그때는 뭐 타조 알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잖아요. 신경세포 훨씬 더 큰데 길이로. 신경세포 뭐예요? 우리 신경세포죠. 시냅스 연결하는 세포.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쭉 연결되는 거잖아요. 축삭 돌기. 그게 하나예요? 세포 하나요. 물론 기단 세포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지. 아, 그래요? 여수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세포가 계속.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 그럼 우리나라에도 하여튼 굉장히 많은 공룡들이 있었고 아마 공룡들이 살기에 꽤 괜찮은 땅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 하는 게 타르보사우루스란 말이에요. 타르보사우루스는 꽤 발견되지 않았어. 하지만 몽골이랑 붙어 있었는데 환경도 그게 비슷했는데 네. 왜 없어져서 다른 동물들도 비슷하게 있으니까 하는 거죠. 아크로칸토사우루스란 게 서대문 잔서박물관에 있어요. 아크로칸토사우루스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은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 미국 중부에 하나 있고 서대문 잔서박물관에 있단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 아크로칸토 사우루스가 서대문에 있는데 싸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그 이유가 있어. 대부분 뭐 티라노 해놓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빨이 하나 발견됐어요. 위아래 끊어진 이빨이 하나 발견됐는데 이 이빨이 뭐랑 가장 비슷하냐면 아크로칸토사우루스 이빨이랑 가장 비슷하게 생긴 거야. 그렇다면 이 이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그냥 아크로칸토사우루스랑 유사한 공룡이 있었을 거 아니잖아요. 이빨 하나 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충분할 수 있어요. 이빨 하나로? 생각해봐요. 우리가 뭐 사일란트로프스, 차덴시스, 아르디베티커스, 라미도스 개들 있잖아요. 한 개체 갖고 가지고도 진화를 밝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생명의 특징들이 두 뼈 하나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얘가 똑같은 애도 포유류인지 공룡인지 구분할 수 있고 얘네가 식성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작은 특징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빨의 흔적만 보고도 얘가 어떤 걸 먹었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좀 근데 변수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에요? 이빨 하나를 보고 야, 이 흔적을 보니까 뭘 먹은 것 같다고 물론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그 흔적이라는 게 동일한 이빨이 뭐 전 세계적으로 한 3천 개쯤 발견이 돼서 역시 비슷하네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이빨 하나 발견됐는데 걔가 어떤 특징을 보여. 근데 우주먼지님의 어금니랑 제 어금니랑 뭐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건강식을 많이 먹고 우주먼지님은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둘의 이빨이 이제 매우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를 갖고 와서 사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초콜릿 많이 먹는 사람이 없는데
있는데 이 초콜릿 많이 먹은 이빨 하나 갖고 와서 그 특징을 전체로 확대하는 게 너무 좋아요. 화석에 발견되는 확률이 너무 작은데 그 화석은 상식적으로 보면 표준 분포 곡선에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양극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인 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양극단이 발견될 수도 있죠. 그 재수 없는 거야 그때는. 근데 그게 괜찮아요. 이야기가 바뀌어요. 고생물학은 뭐야? 약간 히스토리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야기를 만들어서 했다고 그러면 그게 보여요. 이빨 하나로 전체 개체를 싹 만들어내기도 해요. 우리 공룡 중에 전체 개체가 발견되는 게 없어요. 다 얘는 머리는 안 발견돼서 뒤만 이렇게 생겼어. 근데 뒤를 보니까 아 이런 공룡들 어떤 애들은 얘가 앞이 이렇게 생겼네. 일단 그렇게 그려내는 거예요. 데이노케이루스라고 하는 공룡이 있어요. 우리가 그때는 되게 유명해졌는데 데이노케이루스 처음에 팔만 발견했어요. 걔 앞팔. 근데 이건 보고서 이상하게 그려놨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덩치가 팔이 크니까 머리도 되게 크다고 되는데 머리도 조그만 거야. 괜찮아. 이때부터 스토리를 바꾸면 돼. 아직까지도 우리가 채워나갈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겠네. 어마어마하게 많죠. 왜냐하면 우리 특히 공룡 같은 경우는 뼈만 가지고 연구하잖아요. 뼈에 한계가 있는 거야. 잘 봐요. 날씬한 사람이 있어. 날씬한 사람과 뚱뚱한 사람이 있어. 외계인이 와서 봤는데 날씬한 사람의 뼈도 발굴하고 뚱뚱한 사람의 뼈도 발굴했어. 뼈만 보고 이 사람의 겉모습을 완전히 알 수 있나요? 이 뼈를 보고 뚱뚱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다음에 우리도 마찬가지. 쌍봉낙타. 쌍봉낙타의 뼈를 발견했어. 쌍봉낙타 뼈를 보고서 바깥에 봉우리 두 개를 그릴 수가 있나요? 뼈가 없는데 거기? 그렇잖아요. 얘는 얼마 있어요? 우리 펭귄. 펭귄이 롱다리예요. 펭귄이 롱다리라고 롱다리. 펭귄이요? 예. 걔는 몸 바깥으로는 발가락만 나와 있어. 발 바닥부터는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있고. 아 뼈가? 그렇죠. 몸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발가락만 이렇게 있고 발 바닥부터는 이제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걔가 다리가 짧고 자장자장 하는 걸 좀 보이지만 뼈만 보면 롱다리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지금의 외계인이 와서 펭귄처럼 그릴 수가 없어.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공룡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룡이 봤는데 구남새라고 있잖아요. 발가락에 되는 거. 잘 봐. 이 구남새 그 공기 주머니가 화석으로 남을까요? 안 남잖아. 그 트리케라톱스가 뿔 세 개 달려. 여기 구남새처럼 이게 있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하지만 그거는 화석으로 안 남으니까. 하지만 상식적으로 요즘 살고 있는 생물과 그렇게 통 이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증거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때 바꾸면 돼. 왜냐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로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 잠정적인 답일 뿐이야. 그러니까 답을 항상 만들어내면 돼. 그러니까 과학적인 진리를 물어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과학자는 진리가 필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정말 진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과학자한테 오지 마시고 절이나 교회나 성당 가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지금 진리 찾아오신 분도 계신데 아 이거 진리 없어요. 그게 잠정적인 답일 뿐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과학은 진리가 없답니다. 잠정적 현재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 밝혀낸 그 잠정적인 답만이 오히려 과학이다. 그렇죠. 네. 얘 얼마든지 들 수 있어요. 시간대요? 얘 들어볼까? 1분만 드릴까요? 그러니까 1분만 합시다. 네. 천도에서 지동선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발견이 목속에 달 발견한 거였어요. 네. 4개 발견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3개야. 칼세건 책을 쓸 때 17개가 있어요. 5년 전에는 62개, 4년 전에 79개, 재작년은 92개가 되더라고요. 목소리 새로 생겨서 다리 새로 생겼겠어요? 망원경이 좋아지고 탐색선 가니까 더 많아진 거잖아요. 가장 작은 입자가 뭐 있어요? 원자에서 아톰. 근데 원자가 제일 작나요? 원자 핵 있네. 이거 그 러더퍼드가 또 뭘 화학성 맞잖아요. 원자 핵이 제일 작았나? 원자에 가는 또 양성자와 중성자 있어요. 이거 체투기 노벨상 받아요. 양성자 주수도 제일 작아요? 쿼크로 돼 있잖아요. 이것도 노벨상 받잖아요. 우린 여기까지 알고 있지만 과연 네. 이게 끝일까요? 우리가 아는 건요 잠정적인 답일 뿐이에요. 그렇다 해가지고 옛날 걸 발견한 사람들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일반 분들하고 하다 보면 약간 걱정이 이걸 과학은 이제 의심하는 거고 확실한 진리는 없다 그러면 이분들이 또 어떻게 오해하시냐면 과학자가 하는 어떤 얘기도 그러면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기까지 있어요.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성의 정도가 다른 여러 지식의 총체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믿지 말아라는 거에 모든 걸 믿지 말아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떤 분들은 그걸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면 천동설 지동설 바뀐 것처럼 뭐 에너지 보존 법칙도 그러면 나중에 틀린 걸로 발견되는 거 아니면 그런 오해를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뀐다는 게 내용에 드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되는 방향성은 우린 여기까지 알았는데 아이고 이게 돼 있네 아 이게 더 있네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전에 알았던 것들이 바뀌고 부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보다 이제 점점 더 많이 알아가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과학을 보다 책 1권 보시고 나서 아 이건 안 봐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1권에서 더 확장된 내용 2권에 있고 앞으로 또 3권이 나올 텐데 그럼 3권 보면 다 1, 2권 다 포함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1권, 2권, 3권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 다른 이야기가 써 있는 거죠. 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여러분의 지식도 확장하시고 여러분의 교양도 이렇게 하루하루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상황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이종모 관장님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지금 뭐 얘기를 한 건가요, 다? 아니, 뭐 매번 이렇게 자꾸. 아니, 뭔가 뭐 지금 진도가 안 나간 것 같아가지고. 아, 다 나갔어요, 지금. 네, 세 번째 대멸종, 그 다음에 공룡 멸종까지. 아, 일단 나왔고요.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오셔서 앞으로 이제 이야기할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모시고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우리 이종모 관장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과학 이야기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